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저희 2021 Fall Menswear Trend Forecast 자료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서치를 하는 방법과 스타일별 해외 브랜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패션을 아는 척하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제가 리서치하는 방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컬렉션 이미지들 도대체 저렇게 고화질로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구글 검색창에 원하시는 시즌의 연도, 계절, 브랜드 이름까지 치시면 보그 웹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쇼가 맞다 하신다면 View Slide Show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하나하나 슬라이드 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 자체도 고화질로 저장까지 가능하니까요.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고 싶은 특정 브랜드가 없어 키면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시즌즈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시즌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왼쪽에 그 시즌에 쇼를 진행했던 모든 브랜드들이 뜹니다. 패션이 좋으시다 않은 척 많이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스트들 다 한 번씩 보는 거 추천드리기는 해요. 정말 생소한 브랜드들도 있고요. 뭔가 보면서 이거 매력적인 브랜드다 라고 발굴하실 수도 있으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키면 난 너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 하신다면 원하시는 브랜드만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해외 브랜드는 런웨이 쇼를 진행을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디지털 쇼로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패션 쇼에서 사용되는 음악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확실히 시각적으로 즐거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유튜브에서 원하시는 쇼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2021 Fall Prada 쇼입니다.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로 가면서 확실히 느낌이 바뀌었거든요. 확실히 화려해진 색감, 볼드한 쉐입감, 그리고 그래픽컬한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보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쇼가 진행된 공간 자체도 컬러감과 텍스처가 예술이니까 꼭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뭔가 더 아는 척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는 어디서 영감을 받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보는 건 발렌시아가예요. 이번 21년도 서머 발렌시아가 프리 컬렉션 영상을 보시면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저녁에 그냥 거리를 막 모델들이 발렌시아가 옷을 입고 걸어요. 막 걸어요.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을까요? 이럴 땐 설명란을 보시면 비디오, 음악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오마주를 한 영상입니다. 물론 사용되는 노래는 새로 다시 만든 노래죠.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라는 영상을 보시면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 거리를 걸어오는 요소가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발렌시아가 프리콜렉션이 그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갬성지죠. 이렇게 옛것에서 이제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오마주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아카이빙 하는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자 이제는 정리 노트를 좀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패션 브랜드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스타일, 갬성별 해외 브랜드를 조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기반으로 제 눈에 띄었던 브랜드 위주로 정리를 해봤어요. 요걸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해외 브랜드를 이렇게 꼭꼭 집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미니멀 클래식 좀 깔끔한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Fall 시즌 제냐 정말 예뻤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제냐 아저씨 브랜드 아니야 이랬었는데 다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과하지 않은 우아한 미니멀 옷으로 제 기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컬러적으로도 실루엣적으로도 아이템별로 싹 다 그러니까 제냐 이번 컬렉션 꼭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질샌더. 이미 많은 남성분들께서 사랑하고 있는 미니멀 브랜드죠? 질샌더 컬렉션 사진 속에선 좀 더 스타일링에 힘을 줘서 미니멀한 느낌에서 좀 화려함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하지만 사진들에서 이거 화려해가지고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막상 물건 만나보시면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다음은 The Row입니다. 미니멀한데 우아한 미니멀 느낌이 물씬 나는 브랜드예요. 이번 시즌 컬렉션 사진들을 보시면 굉장히 미니멀하고 단정한 아이템들이 선보여지는데 그래서 뭔가 레이어링하거나 코디 어떻게 할까 고민이시라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브랜드는 르메르. 뭔가 로맨틱한 미니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루즈한 실루엣의 옷들로 레이어링을 되게 이쁘게 하는 브랜드예요. 코디하실 때 참고하시기도 좋고 은근 액세서리, 가방, 벨트류를 잘 보시면 요거 따라해봐도 되겠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오피시네 제네랄레라는 브랜드예요.
느낌이에요. 조금 더 클래식한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 회사원분들이시다 하신다면 이 룩북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편안한 실루엣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추천 브랜드는 앤 홀리우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요즘에 시티보이 무드가 인기인 만큼 그런 실루엣의 옷들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캐주얼하되 루즈한 팬츠, 루즈한 상의를 어떻게 매칭하면 이쁠지 보시기 좋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은 제냐노, Z제냐. 제냐가 이번 시즌 진짜 다 이뻤어요. 미니멀 캐주얼한 느낌으로 Z제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한 옷장과 캐주얼한 아이템을 잘 섞어서 적당한 미니멀 캐주얼을 연출하는 거를 룩북에서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도 예술이었어요. 다음은 이사벨마랑. 컬러를 조금 즐기신다, 나는 조금 더 라이트한 감성의 캐주얼을 원한다 하신다면 이 브랜드 추천드리는데요.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보는 맛도 있고 특히 이번 시즌 니트들이 굉장히 이뻐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북유럽 감성의 살짝 그런지함이 살아있는 캐주얼 아울레가시입니다. 낚시크 무드도 살짝 있고 힙스터 감성이 물씬 나는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스타일링에 참고하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돼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카지 워크웨어를 좀 즐기신다 하신다면 추천드릴 브랜드는 엔지니어드 가먼트입니다. 옷들의 레이어링이나 핏감, 그리고 액세서리 활용법 등을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뭔가 색감 배합도 굉장히 이쁘게 됐으니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젠 힙한 감성의 브랜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브랜드는 앰부쉬. 뭔가 미니멀하면서 힙한 느낌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을 선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A Cold War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시즌은 좀 다양한 아이템들로 힙함을 연출해줘서 레이어링, 아니면 이 아이템을 이렇게 활용하면 힙하구나 라는 걸 배우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OAMC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이번 컬렉션 룩북은 힙한 무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로맨틱하면서도 이쁘게 힙한 무드를 좀 잘 살린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빡세지 않은 힙한 무드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 OAMC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루드. 이번 시즌 루드 굉장히 빡세네요. 솔직히 이번 컬렉션은 제 취향을 막 많이 건든 건 아니지만 빡세게 힙한 거를 좀 맛보고 싶어 하신다면 루드 컬렉션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외 쇼들 사진을 구하거나 뭐 자료 정리를 하는 방법, 제가 추가적으로 즐긴 해외 브랜드 디지털 쇼, 하이엔드 브랜드의 영감 맛보기, 그리고 정말 짧은 리스트였지만 감성 스타일별 뭐 해외 브랜드 추천까지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해외 브랜드를 찾거나 코디에 도움이 되시거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전 그걸로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